이번 시간에는 왈츠 연습곡 나 하나의 사랑을 강의하겠습니다. 순서를 보겠습니다. 처음부터 48마디까지 연주한 다음에 다카포 알코다 표시가 있으니까 곡의 처음으로 돌아갑니다. 다시 쭉 연주를 하다가 2코다가 있는 44마디까지 연주한 후에 코다가 있는 49마디를 건너뛴 다음에 끝까지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곡은 카포를 첫 번째 프렛에 장착을 하셔야만 원곡의 키대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본인의 목소리 음역대에 따라서 카포를 빼고 연주를 하셔도 되고요. 다른 위치에 카포를 장착하고 연주를 하면서 노래를 하셔도 됩니다. 이 곡에 나오는 주법을 보겠습니다. 가장 전형적인 왈츠 주법입니다. 강, 양, 약, 저음, 고음, 고음. 이 주법을 노래 전체적으로 사용하면 되고요. 33마디부터 40마디까지만 응용 패턴으로 연주를 하면 되겠습니다. 세 박자 전부를 다운 업, 다운 업, 다운 업 이렇게 스트로크를 하시고요. 첫 번째 박자는 저음에서 다운, 업에서 고음. 두 번째, 세 번째 박은 다운, 업 모두 고음으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이 곡은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은 없습니다. 조금 신경 써야 될 부분은 마지막 4마디, 49마디부터 52마디까지입니다. 49마디의 세 번째 박자부터 리타르 단도가 나오죠. 점점 느리게 연주를 하다가 51마디에 아템포가 나옵니다. 아템포는 본디 빠르기로 돌아가는 뜻입니다. 그래서 49마디 세 번째 박자부터 점점 느리게 연주를 하다가 51마디에서 원래 빠르기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50마디와 52마디는 처음 2분음표 아르페지 안도로 연주하면 되겠습니다. 이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